풍수에서는 그 붉은색과 그 자줏빛이 매우 그 강한 에너지를 그 상징을 합니다. 붉은색은 그 불의 기운을 그 상징합니다. 재물운을 그 폭발적으로 또 끌어들입니다. 또 자줏빛색이 되면 또 장수와 그 부귀를 의미하는 그 색상입니다. 또그 안에는 그 금전적 기회, 또 재물복을 또 끌어들이는 그 힘이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배치하는 그 자체만으로 또 무게를 두시고 또 그곳에 그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신발 안에 그 오른쪽 왼쪽에 그 동전을 한 개씩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 10월 그 말일까지 해주시면 11월 그 날이 바뀔 때그 철수 원위치 해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신발 속에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그 배치를 하게 되면 오행도 금기운을 그 활성화하는 그 풍수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현관에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또 복의 통로부터 운복의 문을 그 활짝 열어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또 지니게 됩니다. 11월 1일부터 그 달은 다시 그 팽창기로 진입을 합니다. 초승달을 지나서 그 만월로 힘차게 그 커져가는 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붉은색이나 그 자줏빛 신발을 이 시기에 이렇게 현관에 배치하는 이 풍수 방법은 붉은색이 암시하는 그 오행 오행화를 통해서 그 오행금의 기운을 또 부추기는 상극이 아닌 그 상생으로 또 승화된 그 오행환경이 그 기운을 또 이끌게 됩니다. 불과 금이 만나면서 재물운이 더 활발히 그 움직이게 됩니다. 이런 그 상징적 조합이 된다면 돈복 터질 그 가능성은 또 폭발력을 발휘할 것입니다. 또 신발 속에 이렇게 동전을 넣어두게 됨으로써 금전의 기운이 또 흩어지지 않고 재물이 또잘 쌓이는 그런 풍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. 달의 수축기인 이 10월 말일을 이렇게 그 돈복을 강화하는 그 풍수의식으로 또 실천을 하다 보면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달의 팽창 시기에 금전운은 또더 한층 또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풍수용으로 사용하는 이 동전은 여러분들께서 그 흐르는 물에 그 11월 달에 그 힘차게 던져주신다면 또 물이 그 멀리 그 흘러내려가듯이 돈복의 그 확장력까지 또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10월 말일까지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준비하셔서요. 크게 그 돈복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